먹었어요? 저희 오늘 일식 먹었어요. 일식이요? 초밥 먹었어요. 아, 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아니요, 싱싱했어요. 싱싱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근처? 혼진마켓? 혼진마켓. 두 분이 쌍둥이면은 더치페이? 아, 아니죠. 엄카. 아, 엄카요? 엄카. 아니,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것 같은데 아직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 저희 것도 쓰고 엄마 것도 쓰고. 아, 그래요, 그래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셔야 되나요, 진짜? 그래요, 엄카. 어머님은 대구에 계시고. 네, 저희 원래 대구 토박이에요. 대구 토박이. 그러면 서울에 이제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대회 끝나고 이제 한주 소속 되면서. 아, 지금 한주 소속이에요? 네. 어, 그러면 또 방송 끝나고 허성민 실장님한테. 어, 허성민 실장이 왔구나. 예, 걔 뭐 조우 많이 했었죠. 예, 그러네요. 어, 아주 나왔니? 어, 저희가 그러면 팥빙수만 좀 드리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정진 양은 요즘에 예능도 좀 하고, 네, 예, 좀 다방면으로 많이 좀 나갔잖아요. 우리 두 미스코리아 분들도 하고 싶은 분야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 하고 싶은 거야 많죠, 그치? 하하, 많대. 아, 비웃은 거예요, 언니? 언니 맞죠, 언니? 다시 한. 제가 성함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성함이 김민정 민정 씨고 김나경 나경 씨고 민정 씨고 나경 씨고 나경 씨가 이분 언니 동생 이분 동생 오케이 민정 씨 나경 씨 어 민정 씨는 어디 쪽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데 많지만 어 모르겠어요 광고 쪽도 하고 싶고 광고 뭐, 다 같이 나가는 거 몇 개 나간 적 있는데. 불러만 주시면 버라이어티 같은 예능 이런 거요? 예능 예능 이런 거 모르겠어요 잘 저희도 지금까지 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네, 예, 맞아, 예능은 정진 언니 같은 성격이 좀 돼요 맞아. 아 그렇죠 정진 씨 성격 진짜 좋아요 네 예, 성격도 좋고 좀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고 나경 씨는요? 저도 뭐 비슷하죠 광고 쪽이나 쇼 같은 것도 좋아요. 아 맞아 맞아. 미스코리아 타이틀이 생기고 나서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이 바뀐 게 일단 뭐가 좀 바뀌었어요? 나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네. 그냥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재밌어요. 아 그냥 학교 다니는 네. 것보다 학교를 대구에서 다녔군요. 네. 대구의 유명한 대학이면 계명대학. 아 맞아요. 아 계명대 다녔군요. 네. 서울에 아예 올라왔고 서울은 아니, 이제. 지금 방학이라서 아, 방학이라서 생겼다면. 서울에서는 생활은 어디서? 그냥 단기 월세로?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3시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한포동에 잘 사는 친구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아 얼마나 비싸고 이게 네. 한포동에 그 친구 혼자 사는 게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빌라 빌라에 살고 세 명이 살기에 방이 몇 개짜리죠? 방이 두 개고 거실 있고 다락방도 있고 복층이고 아, 그 정도면 그 친구 나쁘지 않은 친구인데 네.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죠? 학교 다니죠 학교 한예종 다니는 친구 한예종 다니는 친구고 어 그래요 예 네. 역시 뭐 금수저님이다 뭐 금수저 올라오고 있어요 밤 보면 금수저 네. 아 망고빙수 망고빙수 나왔어요 아 오늘 집에 가는 길이었으니까 덕분에 디저트 제대로 먹고 가요. 그러니까요. 예, 밥만 먹고 갈라는 거였어요 원래? 네, 지금 갈려고. 커피 한 잔 하고. 근데 여기가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아, 개성 커피? 네. 한번 가봐야겠네. 바닐라 라떼도 맛있어. 오. 드세요. 아, 예, 그래, 그래, 그래. 야,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좋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셀럽 찾기였는데 이 두 분까지 해서 지금 다섯 분입니다. 진짜요? 예. 아, 근데 포르투갈 축구 선수는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제가요? 네. 초기죠. 말 뭘로 했어요? 영어로? 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 어,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내 느낌이, 아, 이거 봐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저 여기서 연예인들 많이. 정진이도 생판 모르다가, 어? 갔는데 알고 봤더니 미스코리아였고 시청자분들이 알아봐 주셨고 그 뒤로도 좀 많이 좀 찍고 그랬어요 아, 예. 드세요 팍팍 야 망고가 망고 아 먹방 이런 것도 하고 싶다 먹방이요? 망고가? 이거 한번에 털어놓아야 돼 먹방 하려면 아 망고 먹겠습니다 네 맞죠 형 먹겠습니다 와 망고가 야 맛있네 젤리도 있어. 아, 드시오. 어?
이거 진짜 진짜 망고가 아니냐 어떡해? 이거 생 망고야. 시원해. 와. 이 몸에 사투리가 좀 배워 계시는군요. 저 사실 서울말 잘 못 써요. 서울말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왔으면 그래도 방학이지만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클럽에 좀 간다든지 대구 하면 유명한 클럽이 그 홍성로에 있는 뭘까요? 그 아, 대전이 이비자고 대구는 이비자? 한 두 개 있나? 대구는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뭐였죠 그때? 그 뭐였죠? 관계없지? 응. AU 몽키. 아, 내가 뭔데? AU. 맞죠? AU 뭐. 어. 뭐. AU 몽키. 응. 맞아 맞아. 프로그. 어. 엄마도 다 나오네. 그럼 서울 와서 좀 많이 좀 즐기고 계세요 지금? 아니면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스케줄 있는 날은 스케줄 하고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당연히 또 엄카 쓰시고. 아니 저희 카드 쓰죠. 아 본인 카드 쓰시고. 엄카는 어떻게 써요? 굉장히 어머님만 뭐라 고생... 뭐라 하시려고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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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카 쓰는 걸로. 아 아니에요. 어머님만 좀 예, 고생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 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그래도 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좀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자랑스럽거나 뭔가 타이틀이 생겨서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렇지. 알아보는 요즘에는 좀 힘들죠. 제가 알아봤죠. 야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뒷모습 보고 오신 거예요? 응. 왜냐면 모델 미스코리아 뒷모습이 따로 있어. 어 최소 170 머리 짧았는데. 아니 아니야. 그 태가 있어요. 태가 170이 넘는 태 걸음걸이와 나 미스코리아야 나 모델이야 하는 그 당당함. 아 그래요? 아 있어 있어. 그리고 딱 말을 걸었을 때 카메라를 급 두려워하지 않는 어, 숙련된 리액션. 제가 처음에 모델인가요? 라고 했다가 바로 미스코리아죠 그랬죠. 네 촉이 있죠. 덕분에 저도 좀 쉽니다. 오늘 에디킴이랑 걸스데이 소진이랑 사귄다고 그러니까 열애 기사가 나가지고 에디킴한테 축하한다고 보냈더니 감사하다고 지금 카톡이 왔네요. 아 두 분 먹방 잘한다. 치즈 아이스크림이야. 에? 치즈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그래요? 그냥 요거트야. 나 그런 거 모르고 먹지 뭐. 아 요거트인가요? 요거트예요. 요거트. 요거트예요. 아 요거트예요. 그런가요? 네. 요거트예요. 요거트 망고 빙수예요. 먹방.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응?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응? 귀신이죠? 귀신이야. 가끔 뛰어다녀. 뭐 하러 다닌다고요? 그냥 가끔 뛰어다녀. 누가 흘렸어. 응. 안 들어가 있어. 내 티슈 갖다 줘. 들고 와. 근데 화장 오늘 너무 해서 어떡해? 이상한 데서 빵 터졌네. 티슈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사람들 칭찬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미스코리아는 방송 했었나요? 2016년 거는? 네. 어디로 했었나요? MBC 에브리원? MBC 스포츠 플러스? MBC. 에브리원, 에브리원. 에브리원. 그러면 늘 미스코리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키니 심사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영상 찾아보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오겠구만. 맞아요. 아닌가? 나오지 유튜브랑 아닌가? 방송한 건데. 좀 어떻게 돼? 응? 나 궁금해서. 아, 아, 가도 돼. 왜 준비 잘 못했었어요?
아, 제가 비키니가 모노키니였는데 여기 하이레그라서 밑에가 완전히 막 이렇게 올라와. 응? 밑에가 완전히 올라와 버렸어요? 네, 네. 하이레그, 그러니까 네. 레그가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돋보이는. 네. 그래서 약간 좀 민망했다? 네네. 아, 그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때는 세상 당당했는데 진짜. 네, 맞아요.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쵸, 당연하죠. 패션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요? 내가 패션쇼 수영복 입고 사각팬티. 내가 패션쇼 할 일은 없으니까. 맞아, 나도 옛날에 했던 개인기 이런 거 보면 민망해. 방송 이런 거. 개그 이런 거? 어. 개인기 뭐예요? 야, 오늘도 개인기 하나씩 배워가자. 저희 좀 가르쳐주세요. 개인기 가르쳐주세요. 뭐야, 뭐야, 오빠. 너가 할 수 있는 개인기 뭐 할 거야? 이게 내가 알려줘도 근데 여자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으니까. 왜요? 다른가? 남자 성대 김구라 성대모사 할 수 있겠어요? 우와,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예, 사실 말이죠. 야, 최고예요. 할 수 있겠어요? 웃는 것도 당연하다. 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 하암 돼요. 아, 나 명수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어렵죠? 네. 여자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기 머리를 좀 풀까? 근데 여러분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개인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요. 예, 네, 저도 아닌데 자신감 있게 하셨는데. 아니 그게 많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개인기에 대한 좀 민망해요 이제는. 나이 이제 서른한 살 넘어가니까 뭔가 개인기 이런 거보다는 토크가 좋아요. 토크요. 예, 네, 토크가 좋고, 예, 네, 진행하는 게 좋고, 예, 네, 그래요. MC. 그런 거 하면은 좋지. 예를 들면은 미스 코리아인데 이제 정유라 성대모사라든지, 예, 네. 아니면 하다못해 정유라 말. 말 굴리는 거 막 이런 거. 어, 그런 거라든지. 뭐 여자들이 그런 거 하면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예, 좋지. 아니면 여자 최초로 바른정당 김무성, 예. 김무성. 정치적으로 예? 네? 자꾸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지 이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예, 여자. 재밌지. 그런 거 하면은 예. 이슈 되죠. 아, 미스코리아 분들입니다. 예, 미스코리아 분들이고요. 아, 화면 진짜 이쁘다. 아, 이쁘다. 예쁜 얼굴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라고. 감사합니다. 예. 좋네요. 아니, 요즘에 뭐 드라마 안 봐요? 쌈마웨이 이런 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TV 잘 안 봐요. TV 잘 안 봐요. 네.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면 뭐 쌈마웨이의 김지원 성대모사라든지 아... 뭐 이런 거 하면 좀 인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공감대만 있으면은 누군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래? 아, 아는 사람이야? 어? 모르는 사람이야. 아, 모르는 사람이야? 와, 나경씨 비키니 하이레그 진짜 후덜덜이라고. 나경씨 수영복이 어우 막 올라오네요. 아, 어떡해. 아, 진짜 찾아보시나봐. 찾아보죠. 좋은 거 아닙니까? 빨강 초록? 어, 나경씨 수영복 장난 아니네요. 블로그 장난 아님 질입니다. 어. 오션월드 광고도 찍으셨네요. 아, 이렇게.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네, 며칠 갔다 왔어요. 찍었어요? 그러면 핫해는 아니고? 찍고 아, 지면 네, 지면 촬영 찍고. 아, 아, 볼까? 우리가 볼까? 어, 봐. 네. 좀 빨갛게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머리 한번 풀어달래. 머리 풀어볼까요? 머리 한번 풀어볼까? 지금 풀면 안 될까? 모르겠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단발로 잘랐어요. 얼마나 잘랐다가? 이까지 잘랐다. 아, 엄마? 저희 23살이요.
머리 묶은 게 나은 거 같지? 나는 묶고 넘어가고 너는 풀어. 근데 둘 다 170 몇이라고요? 176이요. 176. 176이고 중학교 3학년 동생이 186? 86. 그러면은 그래. 어머니 아버님도 다 키가 크실. 네. 네. 집안 유전자가 우월하구나. 너무 크다 근데 70. 아니요 난 내가 181이니까 난 나보다 1cm만 작아도 되죠. 심지어 뭐 나보다 커도 뭐 저는 뭐 커도 뭐 그러면 81보다 큰 여자가요? 중요한 게 근데 저도 와꾸가 제 뚝배기 생각하고 여자 봐야죠. 네. 저도 거울을 봅니다. 제가 여자 외모를 따진다는 게 조금 네. 착하면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이 흘러서 네. 저희 빙수가 좀 남았는데 좀 더 드시고 일어나시겠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저희만 일어나도 상관없거든요. 아 그럴까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가야지 뭘 그럴까요? 왜? 아 가야 돼? 네.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빙수 이거 야 이렇게 근데 지나가면서 만나서 되게 반갑다. 이거 갖다 줘야 돼. 아 제가 할게요. 아, 본인들이 하실래요? 그러면 되게 인성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인성이거든? 예. 네.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기회를 드릴게요. 되게 인성 되게 좋아 보여요. 미스 코리아 인성 보소? 인성 보소? 어. 오. 같이 가실까요? 오, 아니요, 아니요. 본인의 인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 예. 그럼 이것만 좀 치고 싶어요. 아, 예, 예. 와, 인성 보소? 아, 또 굳이 이렇게 뭐라 하시냐. 오. 발로 미는 거 보소? 아이, 아니 오시다. 내가 즐거우시다. 잠시만요, 의자를. 탐엠탐스 저 주문받는 분이 정말 자주 오시네요. 아, 네, 예. 저희가 오늘 여기, 거의 여기 한 일주일에 평균 한 여기서 8잔 먹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약속대로 빙수 먹고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성함과 함께 미스 코리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셨나요? 작년 경북선 김나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2016 미스 코리아 미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활동. 전화하시는 거 아니야? 뭐 전화 와도 반가울 거예요. 전화 되세요. 네. 자, 다음을 위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우리가 더 좋아할 법한 그런 스포츠.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인스타그램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셀럽 여러분들 좀 정리해주세요. 최군이 오늘 찾은 셀럽 5명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신 분들 6명이에요? 추천 감사드리고요. 뭐야 저 아프리카 TV는? 저 서수길 대표님 차인데? 야 저거 서수길 대표님 차야. 저 캐딜락 저 서수길 대표님 차인데? 어 갔다. 졸라 빠르다. 어쩔 수 없어. 자 좋습니다. 몇 명이에요? 6명이었나요 오늘? 다 해서? 왜 안 알려줘? 어, 네.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죄송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인터뷰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거죠? 저 인터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그쵸? 다음 기회에 뵐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철이다님 33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이다님 33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이다님. 자, 박준영 선수, 로스, 김성민 캐스터, 김나경, 김민정. 다섯 명. 오케이. 아리샤는 빼자. BJ까지 끼는 거는 좀 내가 너무 양치기 하는 것 같고. 어? 싸가지? 아, 여러분들 인터뷰 안 해주신다고 자꾸 이렇게 비냄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미지가 안 좋은 게 BJ도 한몫하지만 시청자 채팅도 한몫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되면은 무슨 외모비하도 그렇고. 인터뷰는 안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 사람의 권리인데 자꾸 여러분들 인터뷰 안 해줬다고 봐. 여기서 일부 분들이지만 그렇게 비하하고 이래버리면 저희 방송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또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니 전 친구는 재밌는. 네, 여러분들 여자 BJ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 BJ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던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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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낭낭낭낭낭 낭낭. CK 갈 돈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 너무 적자라서. 여러분들 CK가 뭡니까? 지금 나와서 커피 한 잔도 안 먹으려고 지금 발악하고 남의 거 지금 얻어먹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 무슨 일이야? 아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잘 지내죠? 기수형.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네. 맨날 방송하기. 여기 깔끔하게 입고 나오셨네. 요즘 회사 다녀요. 회사 다녀요? 네. 누구 진짜 올라오네? 아, 예, 뭐 그냥 일반인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예. 너무 잘하시고 동원해서 시간이 됐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 이분은 왠지 윽박이 정상인데 좀. 야, 저 지금 냄새를 맡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 아니야. 굳이 여기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않겠어. 전동 킥보드, 전동보드 원래 도로로 다니는 게 규정이에요?
신기하네. 진짜? 3,000명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추천하기 감사합니다. 아, 응차는 큐뷰를 아, 응차 170개 줬구나. 아이고, 응차 170개 주고 큐뷰 받았구나. 고맙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을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지랖 인터뷰라고 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신발이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신발 구입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압구정 로데오요. 압구정 로데오요? 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음악 하시는
아, 혹시 제가 어디서 그 예술 쪽에서 저는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하시는 일이 그 샵 매니저. 샵 매니저요? 네. 무슨 샵? 스케이트보드. 아,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샵 매니저죠. 스케이트보드 샵 매니저. 샵 매니저. 샵. 아니 저분은 브레이저를 밖에 입었네. 여성분은 외국인인데. 오늘의 셀럽은 다섯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만. 오늘의 셀럽은 다섯으로 끝내야지. 어, 심리 상담가가 연락이 안 오네. 이 페라리는 내가 아까 봤던 페라리인가? 계속 똑같은 페라리가 돌아다니나? 뭐야 이거? 너 마세라티냐?
어떤 여자애가 마세라티 타고 가는데 보조석에서 나를 쳐다봤었거든. 어,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뭐야 쳐다봤는데 문자가 온 거야. 아는 동생이야. 오빠 지나가다가 봤어요 하고 나를 찍어서 보냈어. 네, 눈 마주쳤죠. 그랬구나. 아, 아쉽네. 얘 이쁜데 출연시키고 싶은데 주변에 남자가 있어가지고. 마세라티 한 대 지나가는데 여자애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위에 가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힘든데. 제가 말 걸어야 돼. 저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나? 음악 듣고 있구나. 음악 끝날 때 물어봐야겠다. 음악 소리가 통화 중이니까. 아, 듣고 있구나. 아, 안녕하세요. 예,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혹시 저 아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이어폰에 뭐 듣고 계세요? 저요? 아무것도 안 듣고 계세요? 네. 어, 그래요. 느낌이 어디 가는 길인지 맞출 수 있어요. 집이에요? 네. 어. 가야 되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안 잡았어요? 네, 집에 다 왔어요. 집에 다 왔어요? 아, 그럼 가야죠. 혹시 음악 하세요? 그러면 혹시 쇼미더머니 좋아하세요? 집 앞이라 편하게 나온 거예요. 아, 집 앞이라 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편하게 들어가세요. 네. 저 페라리가 집 앞 페라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저도 절로 가버릴게요. 네. 제가 더 빨리 가버릴게요. 네. 와, 빨간색 페라리 정말 많구나. 페라리는 빨간색이 진리야. 그래. 페라리는 빨간색이 진리야. 그쵸? 정렬의 레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유비무한. 무전유제. 유전무제. 유비무한. 유전무제. 사필귀정.
그만? 그만. 가세요. 그만. 이젠 그만. 아, 존잘이다. 아, 저 실례합니다. 저 설문조사 잠깐 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예, 끝났습니다. 쉽지 않다, 에? 어렵다, 에? 물어보자. 자, 안녕하세요. 놀래치지 마시고.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20대 그 가로수길에서 여성분들한테 가장 좀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설문조사 좀 하고 있거든요. 있으시면 누구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누구? 누구요? 박보검. 박보검. 그 이유는요? 착하고 잘생겨서. 착하고 잘생겨서 박보검. 감사드립니다. 20대 맞죠? 10대인가요? 20대. 고마워요, 박보검. 박보검.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설문조사로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래,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 20대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있다면 누군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관심이 없다. 그것도 좋은 예죠. 관심이 없다. 오른쪽 분도 관심이 없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관심이 없다. 커피 스미스 안에 두 명이 있는데 진짜 이쁘거든. 근데 너무 안쪽에 있고. 커피 스미스는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밖으로 불러내버릴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야 되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아씨.
혹시까지 들어 나 나만 들어갔다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나? 그러고 올게. 나만 들어가서 혹시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보고 올게. 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혹시 최군 TV라고 아시나요? 혹시 저도 아시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밖에 카메라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커피 스미스라서 5초만 나가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있으세요? 뭐 박보검, 박서준, 서하준, 서강준 있잖아요. 친구는요? 박보검이고요. 친구는요? 다 좋아. 다 좋아요. 그래도 딱 한 명만. 네. 딱 한 명만. 그러면은 친구만 결정하기 힘드시. 둘 다 박보검이에요? 박재범이요? 제이팍? 네. 그러면 5초만 나오셔서 혹시 그 설문조사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아, 예, 5초만. 플리즈.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어우, 고맙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오케이. 배경은 여기로 가자. 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 영업 방해한다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 자, 여쭤볼게요. 이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시면 돼요. 예, 예,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24살. 자, 24살에 우리 여성분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누군가요? 박재범. 박재범, 제이팍. 그 이유는요? 섹시해서. 섹시해서. 2PM 때부터 좋아했나요? 아니면은? 2PM 때부터 박재범, again and again 때부터. 자, 우리 친구는요? 박보검 씨. 네. 그 이유는요? 제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은 거를 어떻게 알죠? 친분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보이는 모습이. 네, 방송에서. 아, 인성도 좋아 보이고. 네. 훈남이고. 어렵습니다. 자, 올해의 나이는 우리 친구는? 24.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박재범이고요. 이 친구는 박보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잠깐이라도 이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다행이다. 말이라도 붙여서. 원래 괜찮았어. 끝이 거의 다 아니고. 아, 연예인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끝이냐고요? 원래는 커피랑 뭐 더 사드릴까 했는데 안에 뭐 커피도 왕창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커피 스미스에서 촬영이 안 돼요. 근데 커피를 시킨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커피가 거의 1.5리터야. 그럼 내가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커피 스미스는 문제가 돼요. 저기 한번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CCTV가 있어서 위층에서 직원이 내려와요. 촬영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 어쩔 수가 없어. 커피를 다 먹었으면 차라리 내가 밖으로 뺄 텐데 방금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라도 그냥 이어가는 거죠. 20대 여성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뭐 지드래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 좋으면은 제가 좀 더 이어서 가는 인터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라가도 돼요? 안 돼요? 아쉽다. 아이고 괜히 그냥. 아니 페라리가 왜 이렇게 많냐? 빨간색 페라리가 번호판은 다 다른데. 우리나라 진짜 인구 대비 페라리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 그치? 포르쉐랑 이런 거 보면은 나쁘지 않아. 우리나라 외국 외제차 시장이 여기도 포르쉐고 나쁘지 않아. 인구 대비 페라리는 진짜 많을걸 우리나라가. 아니야 아니야 번호판 달라. 인구 대비 페라리 포르쉐 슈퍼카 비율은 우리나라 꽤 높을 거야. 그러니까 뭐 슈퍼카까지 안 가더라도 인구 대비 외제차 비율은 우리나라 굉장히 높을걸요 제가 보면. 웬만하면은 뭐 다 택시 빼고는 다 외제차야. 택시 빼고는 다 벤츠고 이것도 택시고. 하긴 돈 많이 벌면 다 차 사는 거지 뭐. 여쭤봐야겠다.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제가 오늘 화장 안
안 해가지고. 아, 그럼 얼굴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네. 가로수길 지금 20, 10대 아니시죠? 20대시죠. 네. 20대 여성분들을 상대로 가장 가로수길 20대 여성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군지 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아. 혹시 가장 요즘에 뭐 내가 꽂힌 홀릭 하고 있는 남자 배우가 있나요? 아, 저는 좀 지조가 있어서. 아, 지조 래퍼 지조. 아니, 그냥 계속 좋아했던 분은 네, 그냥 누군가요? 몇 년 동안 계속 좋아했나요, 한 분? 아, 박혜진 씨. 네. 요즘에 맨투맨 나오셨고, 최근에 옛날에 그 나쁜 녀석들 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가장 히트작이 그 별그대도 나오셨고. 네네. 자, 박혜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러면요, 잠시만 백 한 번만 빌려주세요. 왜냐면은 그 얼굴을 싹 가려드릴 테니. 아, 자,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배우는 누군가요? 박혜진 씨. 그 이유는요? 잘생겨서. 몇 년 동안 좋아했나요? 3년? 3년. 네. 박혜진 씨에게 한마디. 제 스타일이고요. 친구들이 저랑 되게 잘 어울린다 했으니까. 예? 연락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박혜진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아, 네.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좀. 아, 아니, 제가 박혜진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서른 넘었어요. 8호 아닌가요? 8호? 모르겠어요. 나이가 저보단 좀 있으시죠. 아, 그렇죠. 진짜 결혼하고 싶으신 마음인 거예요? 아, 결혼은 아니고요. 연애만요. 아, 연애만요? 연애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결혼은 너는 알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네, 박혜진 한 표.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다음에 화장하고 왔을 때 할게요. 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 다음에 화장하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연락처도 모르는데. 미스코리아. 네, 미스코리아. 네, 인스타 친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예요? 네네. 어디? 몇 년도? 아, 작년 방주. 아니, 그러면 나경이, 아, 저기 민경, 민정이 알아요? 네네, 그 쌍둥이. 알죠. 방금 같이 망고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대구 애들. 아, 진짜? 네, 네. 미스코리아 뭔데요? 어, 나 오케이. 저 성함 알려주세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게 내가 가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이 뭔데요? 장연주요. 장연주 씨. 네네.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써야 돼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게. 아, 네, 알았어요. 예, 예, 예. 자, 장연주. 장연주다. 아시네요. 장연주는 뭐죠, 여러분? 어디 뭐? 아, 광주 전남에서. 어머. 네. 광주 전남 진이에요? 네. 어머, 나 순천.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연락처를 알아야지 제가 나중에 뭐 섭외라도 네, 할 텐데. 네, 네, 다음에. 아, 그래요. 드릴게요. 다음 애들 준다고요? 네. 알겠어요. 아, 곧 영화에 나오게 돼가지고. 어디 영화에 나와요? 아, 그거는 영화 제목이라도 미리. 아니 그거는 가명이라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장현주 씨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아, 제 인스타그램 알려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최근 검색하시면 돼요. 얼굴 생얼이니까 최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그냥 최근. 어, 알아봐. 근데 먼저 알아봐 줘갖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도 예,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예. 이거 이렇게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혜진. 네. 네. 오, 의외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의외인데? 되게 의외의 수학이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냐 물어본 다음에 알고 봤더니 박혜진이다. 아니 알고 봤더니 박혜진이다가 아니고 미스코리아였다. 선생님 놀라셨지만 방송 아니 선생님 저 왼쪽으로 가시면 좀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돌아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그러면요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20대 여성분들에게 가장 요즘에 좋아하고 있는 꽂힌 배우, 뭐 탤런트, 남자 연예인을 좀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대답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누구요? 니가예요? 아니 내가 하든 니가 하든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공유요. 아, 공유 씨요? 공유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겼어. 오케이, 공유 씨 한 표 감사합니다. 자, 공유 씨 한 표. 오케이, 공유 씨 한 표. 어떻게 해서든 계속 달라붙긴 붙으면 돼. 이러다가 하나씩 건져내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좋은 거는 미스코리아 분들처럼 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좋은 것 같아. 그럼. 근데 미스코리아 가로수길에 살발이 많구나. 미스코리아만 오늘 몇 명이고? 3명이었지? 아.
다시 이쪽으로. 확실히 요금제를 바꾸니까 계속 되네. 원래대로 하면 지금 2시간 반째거든?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버퍼링 생기잖아. 근데 요금제 바쁘니까 들어오네. 명수형 광팬 비하인드 할 겁니다. 명수형이랑 만나게 해주는 거. 방송 할 거예요. I very like. 아, 3시간 돼 봐야 안다고요? 예. 그래야 알죠. 어? 요금제를 바꾸면서 대체 조금 든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오케이, 오케이. Excuse me. Can I talk to you? I'm a Korean comedian. I'm now live broadcasting. So I'm, may I question, who is your favorite Korean actor? Actor? I don't know his name. Teach me. He's really handsome. Really handsome? Actor? Yeah, actor. Giordano, Korea. He's on the Giordano poster. Yes. His name is... 혹시 정우성? 아니요. This one. 소지섭! 소지섭! So handsome. He's actor and model and sometimes hip-hop rapper. Oh, really? Yeah, rapper. Oh. 소지섭. Wow. Super handsome. Super handsome. How old is he? What? How old is he? I think 나보다 41. Oh, really? 41. Amazing. Yeah, amazing. Hot so, guy, smart guy. Hard guy. Hot. And so,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South Africa. Namagong? Yeah. Cape Town. Mm-hmm. Wow. How come in Korea about your. Why? Just to travel. Yeah, hang out. Now I'm working here. 지금은 여기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Yeah, 어쨌든 anyway, Cape Town from에 되게 예쁜 beautiful woman께서는 소지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표. Both. 소지섭 1. Okay. Yes, awesome. Thank you. Bye. Can you use YouTube? Enjoy YouTube? Yeah. My YouTube name is Koon TV. KOONTV. Famous in Korea. Koon? Yes. Koon TV? Yes. Okay. Yes. I can find you. This is in my channel. Please subscribe. I will follow you. Thank you. Nice you're my family. Thank you. Bye. 소지섭. Cape Town. 네, 이렇게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형님, 프라임 형님 아니세요? 와, 형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가로수길에서 셀럽 10명 찾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7명 찾았는데 형님 얼굴 안 나오셔도 되는데 형님 프라임이라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행사하고요. 예. 행사판에만 계속 돌고 있어요. 앨범 준비하고 싱글. 죄송한데 이런 적극성이라면 얼굴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죠. 뭐 어차피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영업방이라서. 네. 그럼 감독님 여기 프라임 형님 한 번만.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화면 라이브입니다. 지금 앨범 준비하고 계시고 행사도 하고 계시고. 네네. 조만간 저희가 또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죠. 요즘에 개인 SNS 활동도 좀 하시나요? 네네. 어허. 네. 인스타? 뭐 이런 거? 좀 하는데 잘 못하겠어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은 여기 그... 얘기해도 되나? 프라이버시? 오케이. 아니요. SM 소속에 있는 SM 소속에 네네네. 있는 아티스트랑 뭐 할 얘기 있어서.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남자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프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형님까지. 지금 그럼 몇 명인가요? 이씨 뭐서 이거? 이러다 10명 채우는 거 아니야? 프라임 형님이면 유명하지. 옛날에 무가당 출신 아닌가? 근데 다양해서 좋네. 가수까지. 메가트론을 찾아달라고요? 맞죠? 무가당. 옛날에 저 뭐야 풍백경 뭐
프라임 예능 많이 했었죠. 프라임 씨 누가 뭐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뭐 그게 아니고 와 그래 한때 뭐 이 형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좀 신선하긴 하네 이제 다시 가보자 근데 커피 스미스 앞이 대박이네 여기 앞에서 많이 만나네 코너 맥그리거를 찾아달라냐 땡큐 커피스미스 들어갈 수만 있으면 대박인데 아, 커피스미스가 유일하게 방송이 안 되는 곳이라고 제가 그것만 아니면 커피스미스가 진짜 최고긴 한데 근데 그것도 문제이긴 해요 커피스미스에서 만약에 촬영 혹시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남자 연예인 있나요? 강동원 맞다 한번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어서 가로수길 20대 여성을 상대로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자 한 번만 뒤에 돌아서 자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요? 강동원 그 이유는요? 잘생겨서 몇 살이신가요? 21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한 표 지금도 눈만 마주쳤는데 그냥 말 걸었어 혹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있으세요? 없으세요? 리스펙 지훈아 가그린 잠깐 줄래? 내가 들어줄게 잘생겨서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뭐 누구 좋아하세요? 손나은이요 이유는요? 이쁘잖아요 누구 좋아하세요? AO의 설현이요 왜요? 이쁘잖아요 누구 좋아하세요? 김태희요 왜요? 이쁘잖아요 누구 좋아하세요? 김부선이요 왜요? 이쁘잖아요 Excuse me. No. Bye bye. Okay. Okay. 아, 씨 너무 빨리 가네. 근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쉽고. 그거 맞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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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아니요 못 보던 얼굴 아니야 원래 있었는데요 아 진짜? 왜 오늘 세 명이나 있어요? 세 분이나? 아 아이고 네네 아 좋다 아 아니 아 그래요?
아, 오늘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아, 그 친구는 자기 입은 거 인증샷도 올렸어요. 그 모델 친구. 그 외국 에스토니아. 예, 예, 그 필라 모델 친구.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입은 거 아예. 네, 아, 드릴까 이거? 네. 아니요, 없었어요. 나 생겼어. 그 아이디 알려 주세요. 어. What?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우와, 화분데? 메시지로 해서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화분데? 대박. 이거 화분데? 대박이지. 이거 밖에다 걸어. 안 돼. 아까 전에 최근 방송보고 왔다고. 내 방송 보고 왔대요? 네, 어떤 남성분. 아. 남자가요? 와서 뭐 사갔어요? 아니면 보고만 갔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착한이라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가방이 좀 무거워 보여서 좀 들어드릴 수 있는 착한 일 할 수 있는 영광이 따를 수가 있을까요? 가벼우세요? 가벼우세요? 그러면 고생하세요. 오늘 운동하고 오신 거예요? 아, 일하다 오셨구나. 혹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